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네.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? 아, 저는 김지원이요. 전 박찬호라고 합니다. 김보경입니다. 김보경 씨. 지금 그 교복을 입고 계신 것 같은. 네. 중학생? 아니요, 고등학생. 아, 고등학생이에요, 고등학생.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전 올해 21살입니다. 저는 27살. 어? 27살이에요? 네, 동갑. 동갑이에요? 95년생? 네. 오늘 이제 제가 듣기로는 네. 출연해주시는 분들이 최근에 이별을 겪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야기도 좀 들어드릴 겸 위로를 좀 해드릴 겸 해서 네. 왔는데요. 그럼 혹시 얼마 정도 만나셨나요? 저는 한 3개월? 한 200일 가까이. 아, 200일. 1년 6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거든요. 오래 만나셨네요. 네. 그분 어디서 처음 만났나요? 워낙 이쁘게 생겼어가지고 SNS로 알고 있었는데 네. 이제 친구들이랑 스키장을 갔는데 우연치 않게 그 친구를 봤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용기 내서 연락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생겨서 그랬구나 만났던 것 같아요. 네. 옆에 학교에 다니던 친구였어요. 옆 학교? 네. 옆에 학교 다니던 친구를 어떻게? 제가 좀 직진하는 스타일이라서 소개시켜달라 하고 그 친구가 오케이 해서 그때 바로 소개를 받았었어요. 대학교 동기의 남자친구 친구였어요. 그래서 이제 편하게 친구로 노는 자리에서 처음 네. 만났어요. 아, 처음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? 좀 호감? 연예인 보는, 재정님 보는 기분이었죠. 아. 네, 내 상에서만 봤던 분이라서. 네. 키가 크고 좀 귀엽게 생겼다? 라고 생각했고 좀 장난치는 모습도 귀엽고 해서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이상형도 아니고 모든 게 다 제가 원하는 이상형과 반대여서 그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다. 네. 되게 얌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장 좋았던 이유가 있다면? 처음으로 이제 여자친구랑 여행을 가게 됐어요. 이제 그때 바다 앞에서 얘기하면서 이야기도 했던 게 맞아요. 생각나고 거기서 되게 좀 돈독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랬을 텐데. 네네. 에. 배려심이 넘쳤다고 해야 되나? 제가 되게 평소에는 짧은 옷을 좋아하는데 네네. 그런 거 이제 앉아있을 때 이거 덮으라고 담요 같은 거 주고 그런 것도 이제 종업원분한테 말해서 달라고 해서 주고 제가 좀 술을 못 먹을 것 같으면 그냥 마시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 보면서 오히려 괜찮다 이랬는데 그리고 제가 좀 만나다 보면 잘 보이고 싶으니까 구두도 신고 뭐 아픈 신발 신고 그러고 다니니까 많이 까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 다녀온다고 하고 운동화 하나 사주고 배려가 배려심이 넘치는데요. 맞아요. 사실 그 이별을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. 아 네. 네.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. 이제 이성 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... 아 이성 관계에 있어서 좀 스트레스를 줬어요. 네네. 아...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 뒷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저한테 이제 들리는 거예요. 진짜로? 뒷얘기가 살짝 만나다가 자기는 안 좋아졌으니까 헤어지고 싶다는? 아니면 어떻게 헤어지지? 이런 느낌의 얘기였는데 일부러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헤어지려는 계획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에 들었던 건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 친구도 이제 해외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또 이제 그 친구한테 제 불만,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다 털어놨거든요. 근데 항상 늘 잘 받아주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너는 나 걱정 안 하냐고 내가 오늘 뭐 했는지 그런 건 궁금하지 않냐고 그런 말을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왜 네 얘기만 해? 이런 거였군요. 그래서 되게 벙쪘어요. 처음에는 내가 힘드니까 내 얘기를 하지 라면서 그냥 이기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평소 같았으면 그래 뭐 이러면서 잘 풀어주려고 했던 친구가 갑자기 그래 너는 딱 너 얘기만 하고 내가 어떤지는 궁금하지가 않구나 이러면서 일단 연락 좀 안 하고 있어보자 라고 하더라고요.
다음 날 제가 다시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는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너무 서로가 서로에게 쌓인 게 많았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찬호 씨한테 약간 그 위로의 노래를 좀 하나 좀 하고 싶은데 저 너무 영광입니다. 근데 제 노래 중에 그날의 너란 노래가 있는데 사실 이 노래를 부르면은 그분이 또 생각날까 봐 다시 고민이 좀 되는데 네. 뭐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네. 제가 그날의 너라는 곡을 지원 씨를 위해서 열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날의 너라는 노래 준비해서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. 네. 자주 아프던 네가 생각나 그럴 때 넌 내 손을 잡고 주저앉았어 맑은 눈망울 그 속에 노진 나만 가득했었던 그날의 너를 또 그렸어 세상에서 너를 지켜줄 건 나뿐이라고 너를 힘들게 한 상처 모두 감싸준다고 약속했던 모든 게 거짓말이 돼버린 지금 습관처럼 아직도 혹시나 울고 있을 네가 걱정돼 내가 없으면 유난히 잠을 못 자던 아이 같았던 귀여운 너는 무섭다고 냈었어 요즘은 어때 여전히 잠 못 들고 그래 나는 사실 잠들질 못해 네가 나를 떠난 후로 내 집안은 그날부터 아직 너로 가득해 너와 함께 했던 흔적들에 나는 여전해 대답하지 않을까 집에 들어오면 불러봐 습관처럼 아직도 혹시나 웃으면서 네가 반길까 내가 없으면 유난히 잠을 못 자던 아이 같았던 귀여운 너는 무섭다고 냈었어 요즘은 어때 여전히 잠 못 들고 그래 나는 사실 잠들질 못해 네가 날 떠난 후로 잠결에 항상 너는 하나 달라 했어 아직도 떠올라 눈 감지 못하고 냈어 네가 없어도 멀쩡히 살 수 있냐고 아이 같았던 귀여운 너는 물어보고 냈었어 지금의 날 봐 이제 난 잠 못 들고 그래 나는 전혀 잘 살지 못해 네가 나를 떠난 후로
내가 너를 보내느로. 들어주셔서 고마워요. 아니 왜 울어요? 감사합니다. 네, 그 버리고 싶은 물건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. 어떤 물건인가요? 이건데. 네. 여자친구가 줬던 편지지인데 아. 집에 두면은 계속 읽게 돼가지고. 아 이거구나. 그분이 사준 신발. 네. 이겠죠 당연히. 맞아요. 네. 이 신발만 보면은 그 사람 계속 생각나겠어요. 그렇죠? 네. 들어오거나 못 신죠 당연히. 그 친구가 저한테 써준 첫 편지이자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많이 버틸 수 있었고 또 많이 울었고 그래서 이거를 버리면 그리움도 좀 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.